13A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버진이에요. 건강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A라는 지펌 뿌리 전용 펌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직 아이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3mm. 네, 예전에는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해본 결과 45도가 예, 여기가 0도라면 이게 90도라면 중간 45도에서 글러브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조금만 뜸들이셨다가 살짝 90도까지 올리신 다음에 빼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그대로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려주시고 0도에서 약간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자, 한번 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일반 아이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알려주시고요.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직 아이롱 19mm가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갖다 대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직 아이롱입니다. 자, 이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 머만드리가 까만 장갑을 꼈을까요? 직 아이롱 때문입니다. 약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피부가 좋으시면 그냥 왼손으로 하셔도 좋은데 저처럼 작업을 필요하시면 직 아이롱은 필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3mm 하고 17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19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이 딱 이렇게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리시면 강제로 돌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건조되면서 이렇게 톡톡톡 끝이 다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입니다.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첫 뜸 없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펼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7mm로 피카의 뿌리 전용 아이론 길이로 할 거예요. 13mm 위에서 아래로.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살겠지만 그대로 판날 들어주시고요. 피카의 더블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한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자,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덕도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찝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덕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